내년 총선에 이 대통령실과 네. 내각에서 많은 윤석열 사단이 네. 총선에 출마할 것이다 네. 라고 얘기해서 뭐 규모가 4, 50명 얘기까지 나오는데 좀 얼마나 될까요? 이게 또 그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과제와 또 맞물리는 것 같은데요. 네. 이 당정의 어떤 누적된 불만은 그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이 대통령이 이런 개혁과제를 하는데 당의 어떤 지원이 또 당에서는 또 뭐 또 나름의 불만이 있겠죠. 근데 그게 어떤 이런 국정 철학을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냐. 대통령 그러니까 출마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그거거든요. 항상 뭐 이번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에서 마찬가지. 뭐 청와대에 있었던 참모들이 나가야 이제 대통령의 어떤 철학을 이제 입법 과제를 할 수 있다. 이런 그래서 지금 뭐 대놓고 그거를 선들고 뭐 나가 있으나라고 하는 참모들은 없거든요. 네. 근데 내심 뭐 이런 어떤 의중을 비치는 정도의 참모는 있고. 근데 이게 또 조심해야 될 게 사실은 먼저 나가겠다고 손들고 했다가 약간 이게 찍힐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눈치 그러니까, 보고 있는 거지 지금 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어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그건 어떤 대통령의 뭐 의중도 되게 중요하고 또 그런 또 나가 출마를 원해도 사실 교체될 대상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어떤 인사풀도 필요하고 그래서 어떤 이제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떤 자기의 국정 과제를 잘 아는 참모들이 많이 이제 국회로 가서 이제 어떤 입법 뒷받침을 해주는 것들을 바라지 않을까. 뭐 참모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지금 국민의힘에서 박수영 여야 원장이 아예 공개적으로 한동훈 장관 당으로 와서 출마시켜 달라라고 거의 뭐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윤 대통령은 오케이 합니까? 지금까지 어떤 윤 대통령이 사석에서 했던 발언들을 보면 이렇게 그 한 장관 출마에 대해서 썩 그렇게 뭐 그 긍정적으로 얘기한 적은 별로 없어요. 그런 그랬던 것 같고요. 네. 근데 당 입장에서 보면 아까 뭐 어떤 당의 스타의 사실 총선은 뭐 지역 선거도 중요하지만 어떤 큰 바람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정말 대표적인 인물들이 인물 몇 명이 끌고 가는 측면이 그렇죠. 있어요. 큰 바람을 일으키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그렇게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였던 전국구 스타 정치인들이 흔치 않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당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뭐 네임밸류가 있고 또 스타성이 있는 어떤 정치인들이 많이 이제 나오는 거를 바라겠죠. 근데 한동훈 장관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뭐 그런 설사 뭐 본인이 출마를 생각하고 있다고 그걸 내비치는 순간 이제 본인이 집중 타겟이 되겠죠. 그렇죠. 지금 말하는 못하겠죠. 뭐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근데 생각은 있어 보여요. 네, 속내는 어떨지 참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하는 모습이 약간 정치인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뭐 국회에 나가서 뭐 답변하는 거나 보면 그쵸. 어떤 그 기존에 알던 어떤 내각 뭐 장관들의 답변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총선이 급해지면 윤 대통령도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요? 뭐, 한동훈 당신이 나가서 좀 해봐. 알 수 없죠. 그 사이에 너무나 많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하루 이틀 사이에 뭐 바뀔 건 아니지만 그 미국을 갔을 때 한미회담에서 한일관계 문제가 분명히 미국한테는 좋은 걸로 지금 보일 거예요. 그렇죠. 미국자는 바라는 거였고 또 G7에 우리가 초청돼서 가면 또 일본한테 환대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 한미일 정상회담이 또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7월이든 8월이든 기시다가 온다면 그때는 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좀 길게 몇 달을 두고 보면은 사실은 좀 새로운 호재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지난 뭐 일본 방문 때도 윤 대통령이 그 야당 일본 야당 의원들을 만났을 때도 그 이제 그 야당 일본 의원들이 이제 한국의 야당과 또 뭐 여야 만나서 의원들 만나서 협력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아 부끄러웠다 뭐 부러웠다고 이야기했던 게 사실 그런 이유거든요. 왜 일본 야당은 저렇게 그러니까 국익 앞에서는 여야가 없는데 이렇게 우리 야당은 무조건 반대만 하느냐 이런 불만이 있고 야당은 야당대로 어떤 한일 관계에서 어떤 그런 그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50억 클럽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를 정의당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제 내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자고 한 건데 이 부분 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정의당 입장이 중요하고요. 정의당 오늘 이제 의원들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했고, 네. 그러니까 정의당은 그러니까 두 달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어떤 50억 특검법이 우선이지 뭐 김건희 특검법은 이제 아니라고 했는데 네. 뭐 그 이후에 뭐 여러 관련 판결도 나오고 하면서 이제 정의당에서도 그 발의를 했고요. 네. 근데 이제 정의당과 민주당의 온도차가 있죠. 그 네. 민주당은 사실은 어떤 50억 특검법 뿐만 아니라 이제 김건희 특검을 쌍특검을 네.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정의당은 그 전까지는 이제 법사위 논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었는데 근데 법사위원장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맡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법사위에서는 논의가 안 된다. 위원장이 이제 맡고 있다 해서 이걸 패스트트랙을 올리려면 이제 정의당의 협조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한 발 내려놓은 건 뭐냐면 이제 원래는 그 쌍특검을 하면서 둘 다 이제 민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거를 이제 고집을 했지만 정의당이 이제 계속 그걸 반대를 하니까 어제 그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제 정의당에 제안을 한 게 그러면 그 50억 특검 임명은 이제 정의당이 할 수 있도록 이제 한 발 물러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니 김건희 유죄라고 주장한 쪽에서 자기들이 특검을 하면은 네. 말이 됩니까 그게? 네, 뭐 민주당에서는 이제 현 정부 검찰이 수사하는 거를 믿을 수 있겠냐 그런 면에서 이제 두 특검을 해야 된다는 거고. 아 그러면 저기 네. 뭐죠? 뭐 변협이나 이런 데서 추천하면 되지 왜 자기들이 추천합니까? 웃기잖아요. 자기들 그렇죠. 마음대로 수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근데 만일에 정말 패스트트랙에서 김건희 여사 네. 특검법이 혹시나 통과되면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게 네. 자기 부인 건드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미 검찰에서 거의 수사해서 거의 무혐의가 네. 나기 직전인데 네. 뭐 문재인 정부 때도 뭐 해서 뭐 혐의를 드러낸 게 하나도 없고 네. 거부권 행사합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계속 어떤 검찰 수사 또 재판까지 이제 들어갔고 기소가 됐고 이 또 내년 총선 앞두고 전국이 굉장히 이제 어떤 이 수사나 면에서는 불리한 전국이죠. 그래서 네. 이제 계속 검찰을 규탄을 하고 있고 이대로 그냥 뭐 앉아서 당할 수만 없다. 그래서 네. 어떤 이런 걸 이게 패스트트랙이 뭐 법안이 뭐 통과되고 안 되고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것 자체를 계속 이제 어떤 이슈화 시키는 거죠. 이게 50억 대장동 50억 같은 경우는 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도 포함이 돼 있고 여러 이제 어떤 이게 어떤 대장동 이익에 이제 이재명 대표 수사에 집중돼 있지만 그렇지 않다. 이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정쟁화 하고 싶은 거겠죠. 또 네. 거기서 이제 여사 관련된 또 수사도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반응이 뭡니까? 그래서 반응을 공식적으로 내진 않죠. 근데 뭐 굉장히 화내실 것 같은데. 그건 뭐 안 봐도 뻔하지 않을까 싶은.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궁금한 게 자, 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방탄 정국이 계속되고 네. 또 이 체포동의안 보내는데 지금 요번에 그 뭐 이 부결시켰죠. 네. 부결이 됐는데 다음번에 또 보낼 것이냐 체포동의안을 지금 네. 혐의가 뭐 여러 가지가 수사도 여러 가지고 네. 반드시 보내서 네. 이재명을 구속시킬 거다 아니다 어떤 쪽입니까? 보낼 수 있죠. 보내는데 이제 시점을 두고도 또 뭐 말이 나오겠죠. 이제 다음에 그 이번에 정말 이재명 대표도 예상치 못한 뭐 이 민주당 지도부도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사실상 뭐 잘못하면 통과될 네, 뻔했어요. 네. 가결에 가까운 부결이 나왔는데 네. 사실상 가결인 부결이 나왔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또 치면은 정말 네. 가결될 거란 전망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그럴 거냐 이거죠. 가능성이 없지 않죠. 네. 근데 제가 이걸 물어보는 네. 이유는 그렇게 해서 정말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라도 되면 네. 내년 총선은 이재명 없는 총선입니다. 이재명 있는 총선과 이재명 없는 총선 어느 쪽을 선호하나요? 지금 뭐 온갖 가능성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없는 총선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게 그런 지금 민주당에서
그 당원까지 이제 예외를 조항을 적용시켰잖아요. 네. 당원권 정지가 예외 조항을 시켰는데 그때 되면 설사 뭐 그러니까 뭐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봐야겠지만 그런 어떤 여러 사태가 있다 해도 네. 대표직을 과연 내려놓을 것이냐? 옥중 공천 하긴 한다는 건가요? 뭐 그런 민주당에서도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뭐 여당에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니 지금 왜 그냥 이 국민의힘에서는 네. 이재명을 살려놔야지 우리한테 유리하다라고 아.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네.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은 뭔 소리야? 죄 지은 사람은 죄값을 받아야지 이럴 거냐? 아니면 국민의힘 의원들처럼 그럼 이재명 그 사태를 끝까지 총선까지 끌고 갈까?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지금. 윤 대통령의 마음은 뭘까? 뭐 새 지도부가 구성이 됐으니 뭐 이런저런 어떤 긴밀한 당정 회의를 근데 뭐 그거는 어쨌든 그러니까 수사는 수사하고 그러니까 네. 그거를 왜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자꾸 대통령실을 끌어들이지 마라. 그거는 검찰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네. 그걸 뭐 정치적인 그런 걸로 이제 해석하지 말라는 그 공식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